징그러워요. 아 징그러워. 아니 내 발이 안 보여. 우와 점점 커진다. 나는 왠지 이 색감이 마음에 드네. 이게 뭔데? 와 이게 뭐야? 잠시만 이거 팔도 안 굽혀지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돌아야 돼? 와 형 헐크네. 나 헐크야? 어 형 헐크였어. 진짜 이상. 풍선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샬롯. 안녕하세요 에이지프레입니다. 이번 신곡 앨범 홍보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신곡은 샬롯인데요.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득 담은 곡이고요. 네. 회기 넘치는 어떤 그런 웅장한 비트로다가 여러분을 3분 내내 황홀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우. 아 더러워. 만지기 싫어요. 명심해 잘못 건드리면 엉덩이 꼬드리며 나에게는 그장 비석해. What you waiting for? 떠들고 찾아봐라 오겠지. 우린 이미 현배를 다 타타타타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여기 못 따라 진한 목소리 외침 노력해 노력해 계속 working. 들어서 흔들어서 흔들어 trophy. No pain no gain 죽으란 법 없지. 늘 그래왔듯 우린 다른 길을 찾지. 일렬로 맞춰다 준비를 해. 붉은색 빛으로만 들여내. 내 남은 것이 없도록 쏟아낼 후에 닿게. Oh wow. 목청이 터져라 외쳐 my name.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네. If you let it to call on my name. 언젠 draw. Salute. Only yes or out of me. 딴딴딴아 여기가 사고. 오른쪽 salute sign 우리의 connection 아무도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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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 아 이겼다. 웅즈 웅즈 가라멜 이 가라멜. 우리 뭐였지? 드즈. 우린 드즈. 뭐? 뭐라고? 웅즈 웅즈 이가라매! 이가라매! 얘가 알아있어요! 얘가 알아있어요! 드즈입니다. 잘하죠, 드즈. 야! 100으로 간다. 어떻게 일어서요? 아, 아 무거워. 너 왜 이렇게 무거워?
몸풀기가 아니라 지금 이 몸 너무 다 풀려서 지금 못 꺾일 것 같아요. 와, 몸풀기 스! 와, 축하해요. 박수 못 쳐. 헐. 보물? Let's go. 찾으면 되나? 어, 뭐야. 하나씩 하고 계속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뭐죠? 동현아,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 그 짐 내려놔. 멋짐. 저요? 아, 팔이 짧아지니까. 에비뉴를 위한 모닝콜. 이제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wake up. 딩고, 이행시. 딩고는 말이죠, 여러분. 고생을 진짜 너무 많이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딩고에 찾아온다면 출연하고 싶은 컨텐츠는? 무전여행. 딩고 1의 출연권. 어? 딩고 1의 출연권. 아, 너무 좋겠다. 무대 라이브 실력에는 거품이 껴있어. 버블이 버블. 제일 귀여운 멤버는 누구? 저는 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너무 귀여워. 우리 멤버들 장점 세 가지. 잘생겼고 매력있고 실력 좋아요. 나 하트가 있긴 해 이거? 있겠죠? 8만 대장경 다 읽기 vs 8만... 에?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어, 나 이거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했는데 8만 대장경을 다 읽을게요. 이거 대장내시경 8만 번. 난 대장내시경 했는데 죽어. 건강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대신에 몸이 헐겠죠. 누가 한 거야? 아이.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에 이거. 자, 야식 추천. 뼈찜, 뼈찜. 뼈찜, 오케이. 뼈찜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살 대위, 다섯 명 대위, 다섯 살 대위. 어우, 다섯 명 대위는 어우! AB6IX는 사슴이야, 내 마음을 녹용. 딩고에게 두 마디. 딩고 사랑한다. 카메라 향한 강렬한 카리스마 눈빛. 이제 어? 없어. 첫째를 드리자면 이 학년은 아니에요. 뭐 사랑한테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질 사람. 그 한번 만나, 나 승원이야, 감사합니다. 에빈을 위한 애교 3종 세트. 이거 우진이가 제 손에다 쥐어주고 갔거든요. 시작. 아니 이거 얘가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 사왔어? 아니요. 하나 둘 셋. 너 사왔어? 아니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야. 빼서. 야 빼서. 빼서. 아니야. 빼서. 빼서 빼. 얘 찾았어, 얘 찾았어. 아니야. 얘 찾았어. 솔직히 말해봐. 하트는 아닌데 좋은 거야. 같이 한번 일단 봐보자. 내가 좀. 아니야. 뭔데? 기대하시라. 하트. 뭔데요? 나 이런 거 처음 걸려봐요, 선물. 건강한 혈액순환을 위해. 와, 아, 좋다. 와, 진짜 이뻐. 대야, 진짜 이뻐. 야, 나도 갖고 싶어. 이거, 와, 나 이건 줄 알았으면 와, 이거 내가 다 했지. 나도. 지금 신으면 돼요. 우와. A 사이즈 딱이네.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이게 계속 신으니까 아프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공식 보내서 사실 거라고. 작업할 때 어디에서 연락하나? 저 딩고요. 어제 디스곡 썼던데. 오늘 가서 쓰려고요. 선이 치세하고 나름 수고해요. 아! 이 자연과 함께 야외 치치. 아, 너무 좋다. 딩고와 에빈의 마음을 담았다. Collaboration. 자작곡이에요? Produced by 딩고. 자작곡이니? 팬송이 팬송? 팬송? 자작곡. 아. 진짜로요?
아니야? 아이, 와, 나 기대했네. 부시렁부시렁 옆에서 자꾸 아 빨리 자 만약에 좋았어 편하게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아프게 해서 난 그래 아프게 해서 난 그래 뭔 말이야 나 간지럼 안 뜨잖아 아프게 해서 난 그래 편하게 해주라 그래 이거 개인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10초만 자자고요 도현씨 어 사이좋자 뭐야 아니 안 잘 거야? 아 나는 잘하라고 나는 그거 거야? 있어 기면증 아 기면증이네 이거 뭐야 몽유병 있어 어! 이대면 안 돼 이대면 안 돼 내게로 와 오케이 안 된다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적어도 나만은 너 이렇게 싫어 뭐야 이거는 내꺼 할 오케이 오케이 에? 같이 어디면 돼야 돼 도장 도장 아니 형 들어오 지금 내게로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나도 반해야 돼. 믿고 하자. 사랑해 너. 내가 너 걱정해. 내가 널 뭐지 사랑해 할. 내게로. 미대가 던졌어. 웃는 게 좋아서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적어도 나 먼저 퇴근 소치. 어, 이거 아니야 멜로디가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멜로디가 이게 아니야 멜로디가 이게 아니야 멜로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멜로디가 이게 아니라 애들 내게로 와 아 도전돼 도전 내게 도전 내게로 와 얻는 게 좋아서 그래 편하게 해주라 그래 적어도 나만은 너 아 내 건가 아 음정 틀렸어 음정 틀렸어 아니 음정 틀렸어 아니 키를 좀 낮추자 아니 안 돼 키를 좀 낮추자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도전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편하게 해주려 그래 적어도 나만은 나
3, 2, 1 내 거지 내가 를 쓰레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도전 밥은 먹었잖아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려워 가사가 내게로 와 창법이 이런 거 아니지 않았어요? 뭔 상관이야 창법이 창법이 이게 아니었잖아 아무나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2등, 2등 골라야지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내 유명해졌는데 책임질게 책임 같이 가 책임 하면 안 돼요 책임 도전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편하게 해주려 그래 적어도 나는 너 3, 2, 1 내 거 하자 싫어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걱정해 걱정하지도 마 끝까지 와! 와! 내가 와! 아! 네 네 딩고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의리게임 이후 1년 반 만에 딩고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콘텐츠 찍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멤버들은 이렇게 가사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재밌는 리얼리티나 어떤 컨텐츠로 딩고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11월 2일 날 이미 공개가 됐을 썰루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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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 그치 이것도 미션이야 이거 미션이야 저희 AB6IX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나머지 3명 형들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과연 오늘 안에 가사를 다 맞출 수 있을지 형들 전 먼저 퇴근해볼게요 안녕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아버지 성공 진짜 일단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하와이를 그렇게 제가 가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오게 해준 딩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딩고랑은 항상 함께 하고 싶네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밌게 논 자리를 치움으로써 한 단계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딩고 또 만나요 조만간 딩고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하와이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는 컨텐츠를 제작해 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딩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사랑 감사하다고요 일로와 우리 멤버 지켜야 돼 안돼 똥을 줬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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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딩고 네 안녕하세요 딩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비뉴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비뉴 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게요 저는 바로 AB6IX 우진입니다 투 에비뉴에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에비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네요 데뷔 전 모습까지 함께했던 딩고에서 썰루트라는 앨범으로 돌아온 저희의 모습까지 아마 재미있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오랜만에 딩고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우리 딩고가 저희 AB6IX에게 사기를 쳤어요 저희가 공연도 많이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팬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컴백 준비 같이 하면서 만나고 못 만나고 그 차이인데
진짜 제일 큰 차이 그게. 그 함성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저희가 노래를 하고 하면 되게 함성 막 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끝나도 이제 그게 없으니까 뭔가 그냥 무미건조한 무대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만든 모든 노래는 다 예빈님을 위한 노래죠.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은 한 걸음 뒤에 서서라는 제목이고요. 사실 이 제목 가지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언제나 어디 있던 예빈님 뒤에 서 있겠다. 또 심지어 또 제가 첫 도전해보는 발라드로 이제 또 했습니다. 제가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래퍼인데 발라드를 내네요, 노래를. 그만큼 이제 뭔가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차근차근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날들을 메모한 것들이 한 번에 약간 좀 모아져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부르면 이어 부를래요? 그래요. 오케이,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파트는 아니지만 불빛 아래 날 기다려준 너야 여름밤의 추억이 꿈만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날 버티게 한 힘이야. 일단 먼저 요즘 정말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많고 함께 무대를 꾸밀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무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함성 소리가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사실 무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더 힘을 내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원래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어서 빨리 여러분들과 멋있게 함께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니까 다 같이 있어야 무대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언젠가 함께 무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얼굴 한번 못 보고 기다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속상하죠. 당연히 속상한 건 아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AB6IX 멤버들 기죽을까 봐 속상한 티도 많이 안 내시고 꿋꿋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멋진 예빈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또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만큼 예빈이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저희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통한 것 같아서 더욱 기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자주 못 본다는 게 정말 아쉽고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기분이라서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주는 예빈이에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악으로는 항상 신선한 충격과 위로를 드리겠다고 약속할게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응원 너무 열심히 해주고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보답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밥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AB6IX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우리 예빈이들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날들 됐으면 좋겠어요. 몸 조심하고 건강 챙기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도 건강 잘 챙기고 예빈이도 건강 잘 챙겨서 우리 오래오래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빈이. 안녕.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공연장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로 예빈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예빈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참, 앞으로 딩고와 AB6IX의 영원한 케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고 감기 조심해요, 에비뉴. From 2020년 대위가. Yes. It's like our point, key point, choreography. 자연스럽게.